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 증권 염승원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시 반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 정량은 채워야지, 정량. 네? 네. 육군 정량. 자, 지금 이제 57분이라 뭐 간단하게 일정 정도 한번 보고 가야 되나요? 네, 오늘도 별 일정은 없고요. 사실 오늘 미국 제조업 PMI랑 네. 그다음에 인텔 실적 발표 좀 있고요. 네.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실적 발표. 어제 뭐 현대차하고 기아는 실적 발표했는데 현대차는 잘 나왔고 또 기아는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좀 상반된 시각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네, 이제 증세와 관련해 가지고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원래 그 저번 3월 달에 그 KB금융의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네. 뭐 잠깐만 그냥 언급을 해드리면, 그 이게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동시에 인상됐던 사례가 딱 두 번 있었대요. 그때가 68년하고 93년도인데 네. 당시에 이제 법안 제한 시에 S&P 500 지수가 1967년도에도 한 3% 조정을 받았고 93년도에도 한 마이너스 1.9%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안 제안했을 때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였던 거죠. 예.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는 더 좀 조정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8년도에는 통과 직전에 이제 두 달 정도 증시 조정이 있었고 네. 통과 후에도 한 달 정도 증시 조정이 있어가지고 네. 9% 정도 이렇게 빠졌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93년에도 증시 조정은 있었는데 기간은 좀 비슷한데 조정폭은 되게 짧았습니다. 마이너스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최종으로 다 이게 통과된 다음에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S&P 500 지수가 또 랠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선반영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설사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또 공화당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28일 날 이거 언급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저 네. 세율 조정은 좀 협상하겠지. 예, 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빵 네. 때렸겠지, 그죠? 네. 그렇게 100%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지. 네. 일단 먼저 그 협상의 전략으로 때려놓고. 네. 때려놓고서. 예, 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그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도 그렇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지수 좀 시작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는 어제 미국이 어쨌든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3162포인트 한 15포인트 소폭 하락할 것 같고 코스닥도 소폭 하락입니다. 1023포인트 마이너스 네. 한 2포인트 정도. 지수로는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오늘 그 하이닉스 출발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마이크론이 과잉 재고 이슈가 좀 터졌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서버 업체들이 재고를 지금 많이 떠안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그 하나금융 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님 자료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약간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기업들은 이미 미리 선반영은 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보시면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발은 좀 좋진 않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 뭐 거의 대부분 종목 하락입니다. LG생활건강이 아무래도 그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한 1% 정도. 간단하게 64분기. 예. 네. 실적이 뭐 그냥 꺾이질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연부장 64분기 연속 성장 봤어요? 64분기가 아니라 뭐 이게 12개 분기 연속도 보기가 그러니까 예.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HMM이 조금 올라 1.6%,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업체죠.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인 두산피오셀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약세장, 약세 흐름 속에서도 출발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그 하이닉스가 출발이 제일 안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 2.6%, SK가 한 1.5%, 현대건설이 네. 1.6%. 이제 대부분의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은 조금씩 한 1% 이상씩은 좀 하락세로 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풍력주에서 역시 그 대장 업체죠. 그 CS인드가 2% 올랐는데, 아까 속보 보니까 뭐 이제 미국도 해상 풍력 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한 1.2%. 그거 어떻게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 안 판다고. 안 판대요? 공신 나왔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아, 안 산다고 그랬겠지. 그 사실 아니라고. 사실 아, 무근으로 공시를 아, 했습니다. 사실 일단. 무근이에요? 예. 그럼 왜 나온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그 공시 보니까 내용이 사실 무근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아직까지는 일단은 없는 것 공식적으로는 같고요. 안 한다. 네, 안 하는 예, 걸로 나온 거죠. 예. 정부하고도 그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될 업종이지. 예, 아, 약간 방산 전략물차 아, 그렇겠네. 예. 기차 뭐 바로 바꾸면 뭐 그 전력화할 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아니, 대부분 빠지고 있고 오늘 뭐 FNF라든가 뭐 효성그룹, 롯데정밀학 이렇게 최근에 좀 좋았던 기업들도 대부분 오전장에는 일단 차익매물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시즌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거든요. 네. 주가가 당연히 반으로 떨어졌는데 6% 어쨌든 권리락 이후로 오늘 그 6% 급등하고 있고요. 또 바이넥스가 CMO 기대감으로 5%, 또 러시아 백신주 휴원스 다 이제 각각 개별에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오늘 그 상승폭 상위에 좀 올려가 있고, 알소포트가 이제 오늘 확진자가 800명 정도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계속 700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죠? 근데 오늘 아마 많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코로나19 재택근무 수혜주도 역시 오전장에 조금 강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빠져서 뭐 테스나라든가 뭐 유진테크라든가 최근 강했던 소부장 기업들도 대부분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코로나 수혜 기업들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만. 자 그래서 주요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코스피가 25포인트 한 0.8%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꽤 많이 빠지네요. 예, 코스닥도 0.65% 정도. 주로 이제 IT 업종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또 팔았고 오늘도 지금 3일째 미국 증시 영향으로 지금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9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900억 사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오늘은 좀 기관들은 조금 그 매도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오전에 한 60억 정도라서 매도폭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터 쪽은 역시 그 코로나19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가 압도적으로 강하고요. 6.7% 올랐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약세입니다. 일부 이제 철강주라든가 뭐 해운 업종 또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주 일부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 섹터는 거의 지금 약세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 급락해 가지고 도나무 관련주 창투사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지금 하락률 상위 종목이 좀 포진이 돼 있고 그다음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별 영향은 없는데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도 섹터들이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백신, 네. 코로나, 수혜갭들 위주로만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금 이슈가 좀 세긴 센가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생각지 않았던 이슈가 갑자기 어제 장 초반에 그 이슈 없을 때는 오르면서 시작한 거예요. 네, 어제 올랐었어요. 사실 네. 미국이 오르고 있었는데 그거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해 주신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트 요새 뭐 기사들 많이 나오지만 야놀자도 그렇고 이제 10조 대여들이 증시 앞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이제 기사가 좀 나온 게 있는데 네. 이제 기업 공개가 아마 역대급으로 올해 펼쳐질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64조 원 최대 청약금 기록하면서 기록을 세웠는데 올해는 각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10조가 넘는 게 많아서 네. 흥행이 정말 좀 가속화될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20조 원 정도 예상하는데 카카오뱅크가 PBR이 거의 한 8배, 9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PBR이? 네, PBR이. 아, 나 깜짝 놀랐어. PBR이 네, 그렇게 PBR이. 근데 이제
국내 은행들 평균 PBR이 얼마냐면 네. 0.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20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아예 국내 은행들은 그 자산 가치를 그냥 야 인정을 안 해줘버려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 인정을 하는 건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소매만 하잖아요. 개인 대상으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조 원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은행 뭐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핀테크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주는 것 같아요. 미국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내 은행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사실. 0.3배라는 거는 어제 KB금융도 실적 발표했는데 역대급 실적이 나왔거든요,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한 20조, 카카오페이가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죠. 네, 네. 20조. 그 NC소프트가 18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 NC보다 더 크게 지금. 야, 100을 하나로 그냥. 예. 그다음에 숙박 그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14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아니, 나는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숙박 그게 그렇게 돈 되는 거야? 이제 국내 야놀자 응. 야놀자 돈이 되냐고요? 응. 아 졸린 분들도 많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 아 진짜로. 아니 뭐 예약 같은 거 하려면 요즘 뭐 그냥 어디 무슨 직접 그냥 숙박업소 들어가서 바로 결제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 다 미리 예약하고 가잖아요. 예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잘 거란 얘기 아니면 뭐예요? 무슨 궁금증이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투어나 호텔닷컴 이런 데 들어가서. 아, 아이 하나투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약을? 아 요즘 다 야놀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 딸님이 시키든가. 그러니까 따님분은 이제 야놀자 들어가서 예약을 하신다. 아니 그건 안 하더라고. 아 그래요? 여기 어때 가시나? 자, 네, 아무튼 그렇고, 네. 예, 아, 그리고 미국에도 동시상장 추진해서 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예, 도나무가 한 10조,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현대차 계열사인데 아마 10조 정도 지금 평가받고 있고, SK 이제 IT 분리막 회사가 다음 주에 청약이 있는데 7조 정도 좀 평가받고 있어서 아마 올해도 많은 분들이 공모주 이 시장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건 좀 염두에 두신 게 좋은 게 그 균등 배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금액이 적어도 한 주씩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청약할 수 있는 회사 다 찾아다니면서 중복 청약이 가능했는데 6월 말부터는 아, 전산이 완비됐구나. 네,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한 회사만 한다. 네. 그래서 근데 SK IT는 가능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이구나. 거의. 그래서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SK IT는 엄청난 또 이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도 아마 막차 같아요. 이 기업이.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보고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요새 그 리모델링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건 다들 보셨을 텐데 KTB 증권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욕실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실. 네, 욕실도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욕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30%나 급증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브랜드 뭐 이렇게 그 전략도 좀 펼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노후 주택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주가 뭐예요, 욕실? 뭐 주로 한샘, 뭐 현대 리바트 이런 대표 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사우나 가서 감염되고 막 그런 뉴스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럴 수도 그죠? 있죠. 네. 공중 목욕탕 가는 게 좀 불편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30%가 넘으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내가 뭐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도 힘들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리모델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 이 중에 어쨌든 국내 전체 시장이 23조거든요. 리모델링이. 근데 이 중에 욕실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좀 큰 시장이라서 이런 뭐 중소형주 그렇죠. 중에도 좀 찾아보시면 몇 개 있긴 있어요. 사실 욕실 업체들이. 예. 거기에 뭐 변기라든가 네. 세면대 아. 만든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기야 그 욕실을 리모델링하면 공사가 커지더라고. 욕실이?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싱크대 이런 거는 그냥 떼고 끼우면 되는데 네. 욕실은 그냥 다 드러내야 되는 공사가 많죠. 아 그래요? 안 그래? 뭐 안 해봐 갖고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정프로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구만. 이제 욕실은 추우면 이제 그 딱 그 이렇게 노란 불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딱 붙이면 따뜻해지고. 네. 네. 이게 뭐야? 아, 그 모르세요? 이게 온열기인데
욕실 같은데 춥잖아요. 막 겨울에. 이러면. 욕실이 왜 추워? 네? 아니 이렇게 밖에 바람 불고 그러면 춥죠. 욕실이 제일 따뜻한데. 아 그래서 이제 그 온열기 같은 거 이게 조명 같이 생긴 거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그냥 후끈후끈해집니다. 욕실 안이. 네. 아 이제 모르시네. 자 그리고요. 네. 3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네. 하여튼 싸고 인스턴트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런 걸 좋아해 이 아저씨. 우리 펀더멘탈을 바꾸는 걸 좋아하는데. 펀더멘탈은 싹 바꿔버려. 저는 이제 시장을 자주 이동하죠. 그리고 대신. 네. 성향 차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그리고 아 시황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일단 먼저 그 KB 증권의 이은태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그 1월 달하고 지금의 이제 시장 좀 3200까지 온 상황에서 뭐가 좀 다른지 좀 적어 주셨는데 일단 수급 주체가 그때는 개인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고요. 네. 아, 네. 아이고. 아파트는 창이 밖으로 안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지. 욕실이 왜 나 있어요? 습기 차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데? 아, 그 곰팡이 엄청 쓸 건데. 그래서 환풍기 아니. 있잖아요. 환풍기. 아, 그래서 우리 빌라들은 곰팡이 쓸 데가 없어요. 다 이제 저뭐 이런 저 뭐를 나무 그런 게 없어. 아 그래요? 아 우리 빌라도 항상 이게 밖으로 창이 나 있거든요. 아, 그 미안해. 그래서 좀 추운 거 몰랐어. 예. 그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천장 같은 데다가 뾱뾱이 붙여야 되겠네. 이게 붙여요 이렇게 항상. 온풍기 밑에 하나 틀면 아유 바닥 발 쪽이 아주 뜨끈뜨끈하죠. 위에는 온열기, 밑에는 온풍기. 뜨끈뜨끈합니다 위안해가. 자, 예 말씀 끊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1월달하고 좀 다른 점이 업종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때는 이제 주로 국내 대형 수출주가 강했는데 지금 이제 철강, 은행, 통신, 증권 같은 이제 좀 가치주가 강하다고 좀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망은 어떻게 했냐면 5월까지는 강세장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한 3,30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봤고. 네. 그리고 펀더멘털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6월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건 일단 호재지만 중기적으로는 악재다. 긴축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과거 ISM 제조업 지수가 60까지 갔을 때 보통 그 후로 1, 2분기 후에 코스피가 대부분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제가 네네네. 긴축으로 갔다. 그리고 미국의 증세 논의, 뭐 EU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논의도 2분기 말쯤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어차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강세 의견은 맞아요. 맞는데 올해 2분기 말하고 3분기 초에 그때 좀 주식을 사자 네. 기다렸다가 약간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증시가 의미 있게 빠지면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항상 의미 있게 빠지면 좀 많이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빠진다는 얘기 거예요. 한 10% 빠진다는 얘기 같은데 의미 아 의미 있게 의미면 한 두 자릿수는 빠지지 그죠? 않을까 싶긴 한데 아. 10%면 10% 여기서 10%면은 한 2,900 정도 되거든요. 아. 네. 저번에 우리 그 1, 2월에 한참 고생했던 바닥권 누구라고 리포트 쓴 사람이? 그 KB 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은택 씨. 근데 몇 퍼센트 빠지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의미 있게다며요. 의미 있게. 의미 있게는 의미 있게는 못 참는다. 아, 의미 있게는 좀 힘든데.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지금 리포트? 빠진다가 아니라 한 네. 6월 경에 좀 빠지지 않을까? 아, 뭐 한 달만 남은 한 달만 남은 듯이. 네. 근데 어쨌든 거의 1% 빠지는 장에 그 얘기 들으니까 의미가 확 오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온 자료인데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자료인데 이제 EU에서 온 훈풍이라 그래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주도권은 외국인이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이고 네. 달러가 약해진 이유는 유럽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금리 떨어지는데 유럽의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대요. 지금 백신도 계속 공급을 받고 있고 특히 화이자 백신 추가 공급 받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제거됐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2,200억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일단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재정 정책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도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달러화가 좀 약해지고 있다. 이건 사실 뭐 국내 증시에는 되게 좋은 뉴스죠. 네네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FMC가 다음 주 28일날 열리거든요. 그걸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또 실적에 따른 뭐 노이즈가 될지 또 호재가 될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요새 인도가 좀 위기라고 하잖아요. 인도? 네, 인도가, 워낙 많이 확진자 네, 나오니까. 지금 그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1만 명이래요. 지금 뭐 그냥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기에 그래서 이게 백신 접종을 해도 이게 가시화되긴 좀 어려운 그 그러니까 성과를 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인도가 어려워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6위거든요. 네. 6위인데 교역 비중은 얼마 안 되나 봐요. 글로벌 교역에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고 미국과 중국의 대인도 수입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수입 규모도 10위권 바뀌고 그래서 인도 경제가 그냥 멈추더라도 미국과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한국은 인도 수출 비중이 2.3% 정도 돼서 아주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요 품목들 뭐 IT 기기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과는 또 크게 관계가 좀 없다라고 좀 적어주셨으니까 네. 일단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리스크를 크게 짊어질 필요 없다라는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합산 이익 추정치가 지난주 대비해서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 보고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최유진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네.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1월달 시장과 지금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는 섹터별 시가총액이 좀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IT와 커뮤니케이션이 당시에는 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 중반으로 확 떨어졌고 뭐가 올라오냐면 구경제. 올드 이코노미가 이제 올라왔죠. 에너지, 네. 소재, 산업재, 금융이 31% 수준까지 올라왔답니다. 당시 네. 1월달 저점일 때가 한 28.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경제 산업이 올라오면서 그 섹터 비중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온기가 그러니까 1월달에는 한쪽으로 너무 쏠렸는데 네. 오히려 좀 온기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월과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밸류에이션. 그때는 PER이 14.4배였는데 네. 지금은 13.2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됐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의 3,200은 그렇게 좀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1월보다는 네. 예. 그리고 뉴스하고 몇 개만 더 말씀을 네네. 해드릴게요. 예. 그 이제 어제 아까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도 뭐 그 기후정상회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5월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만 좀 요약해서 좀 더 말씀을 해드리면 그 이제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언급을 어제 하셨고 화상회의에서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 허가가 이미 중단이 돼 있습니다. 못 만들고 네. 그 서울에서 2차 P4G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개의 이제 G가 달린 거예요. 그린, 그로스 앤 글로벌 골스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 베트남, 뭐 덴마크, 네덜란드 뭐 이런 이제 몇몇 업체들 한 12개 국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5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요 이제 요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 연대를 좀 하면서 녹색 성장을 좀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어제 발표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인류와 자연 생명 공동체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 뭐 뼈 때리는 말도 했어요. 그 선진국은 신흥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을 위해 작은 기술 인프라 건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장벽 지금 미국을 좀 때린 거죠.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던 이제 약간의 발언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협력은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 2060년에 탄소 중립 약속 이건 지키겠다. 예,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한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기아가 실적이 좀 그 현대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김준성 연구원님이 이제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리브랜드 비용이 좀 들어가 있대요. 아, 이건 CI 교체했죠. CI 교체했고 그게 한 천억 정도 반영이 됐나 봐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예. 아, 아니 그거 다 바꾸는데. 예. 아니 그러죠. 예를 들면 저기 뭡니까 그 예를 들면 간판도 다 바꿔야 되나요? 예, 맞아요. 다 바꿔야 돼요. 아니 프리미어 리그 같은데도 예. 다 바꿔야 되지. 맞아요. 아무래도 인건비도 비싼데.
그런 비용들 하고. 근데 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기아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평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전 거보다는 전 거보다 훨씬 네.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차가. 네. 네. 맞아요. 옛날에 전에. 그 동그란 기아 마크보다는. 그거 전에는 더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이게 K 네, 해가지고 맞아, 물결 이렇게, 아, 물결인데 물결. 이렇게 네. 공해 배출처럼 생겼거든. 공장. 아 맞아. 이렇게 돼 있잖아. K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이 굴뚝에서 네, 그죠? 매우 좋지 않았죠. 아, 네. 아. 네, 어쨌든 이번에는 평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비용이 좀 들어간 게 있어. 환율이 환차손 원화가 좀 강세여가지고 그 비용이 있어서 이거 좀 그 제외를 하면 실제로는 1.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 예상치엔 부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나금융투자 이제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어제 그 IR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기아 반도체 수급상 답변만 네.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영향은 별로 없는데 5월 이후로는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5월달은 그래서 생산 차질은 조금 예상이 되는데 품목별로 이제 잘 팔리는 모델부터 이제 아마 더 생산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는 일단 5월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영향 없다. 왜냐 TSMC가 1분기 실적에서 3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5월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예,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완화된다는 쪽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예탁금이 이게 좀 해프닝 같더라고요. 고객 예탁금이 75조까지 갔었잖아요. 아, 근데 네. 그거 잘못 보도됐다. 네, 집계를 아, 이게 문제야. 나는 네. 나도 그걸 전달했는데. 그 청약자금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거 원래 제외해야 되거든요. 증거금은 10조 제외해야 되는데. 아, 그 한 증권사가. 오바예요. 예. 네. 그 이 청약 증거금 10조 원을 더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증권회사가? 예, 하나의 그 한 증권회사가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에이. 예. 어디? 그게 20일까지 지는 쿠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공모주 청약에 그게 돈이 몰렸는데 그걸 사실 빼야 됐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는 예.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넣어서 그냥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거래소 쪽에. 각 증권사가 이제 내가 그 어젠가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빼는 눈 저도 너무 욕적 아, 그래서 아, 이상하다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맞춰서 얘기를 했네. 예. 어떡하겠어요. 예.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는 예. 걸. 아, 그래서 참. 그거 빼면 65조가 맞고 어제 기준으로 그래도 또 더 증가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67조입니다. 그래도 맞췄네 그거. 아, 네, 67조까지. 67조? 네, 그러니까 65조가 맞고요 원래는. 근데 어제 또 늘어났어요. 한 2조 정도. 그래서 67조 원 정도가 지금 최종. 맞춰주세요. 그냥 다 어떻게 네. 해서 75조까지. 그냥 그렇게 된 거. 그냥 발표를 이렇게 했으니까. 네. 여러분이 아, 좀 맞춰주세요. 발표 좀 맞춰주세요. 네. 특히 그 증권사 손님들. 네. 그건 이제 오버가 좀 있었고요. 네네. 네. 네. 네, 이제 그 정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주식시장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18.9포인트 정도 떨어진 조금 올라오네요. 그래도 아까 3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아, 네. 아, 쭉 빠졌다가 금요일날만큼은 좀 올라야 돼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 안 올라야 될 날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금요일 금요일은 또 주말이 있으니까 프라이데이 네, 주말 즐겁게 보내려면 네, 오늘 종가 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염승현 부장님 내일 그 1시부터 아, 그러네요. 아, 라이브 있어서 네. 그 봄 학기 들으신 분들은 꼭 몇 시부터죠? 1시부터. 그다음에 이제 장우석 본부장 이영임 교수님 4시부터 아마 하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귀한 시간이니까 뭐 염 부장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 토요일 날 이거 스케줄도 없애고 했는데 그냥 방송에서 그냥 했지 하지 이걸 뭐하러 이렇게 특별하게 했지 이런 상황은 안 되겠죠? 네, 그럼요. 이거 아.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방송뿐만 예. 아니라 다른 데 나가는 방송에서 전혀 안 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죠. 그럼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 약간 모든 분들한테 오픈된 방송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 금액을 지불하든지 아니 네. 무료라도 원래 그 그래서 사실은 하니까. 이제 제가 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저희 그 여기 팀장님한테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그 전 업종을 다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전 업종 전 업종 아 전 업종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어. 모든 업종에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2,500개 할 수는 없는데 아니,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강의하면은 제가 미리 받아가지고 네. 감수는 아니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미리 보거든요. 네. 유일하게 안 보는 사람이 연부장이에요. 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죠. 장우석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다 봤어요. 사실 요즘 바빠가지고 볼 시간도 없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도 들어가서 볼 거니까. 네. 그 전 업종에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건 좋다고 해서 나중에 요약을 해드릴 텐데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 다 할 겁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달래요. 신청이요? 지금 페이지 2 앱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영상 지금 저 보고 계신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에 링크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따라가시면 되니까 뭐 꼭 이 영상 아니라도 저희 3프로 TV 채널 안에 있는 영상들 밑에 보시면 네. 대체로 다 걸려 있거든요. 그 링크 따라가시면 가장 편하게 그리고 이 강의를 별도로 지불 안 하셔도 되고요. 염승환 부장이나 장훈석 본부장께서 하시는 봄학기 예. 그거 그냥 32시간이죠. 32시간짜리를 네네. 구매하시면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거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하여튼 내일 생방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시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 대학 그러니까 제가 좀 피드백 받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미주미 것도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같이 해가지고.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공부하려면은 막 다 찾아다니잖아요. 찾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들음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정리가 돼서 좀 시간을 좀 절약해서 또 좋다는 반응도 많이 좀 받았습니다. 네네네. 네. 아, 한 번에 이렇게 좀. 예. 예. 저희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취합하는 것도 뭐 그분께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조금 더 시간 절약하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저렇게 할까. 우리도 그냥. 등록제로 대학처럼 네. 1학년 등록 네. 고민은 우리끼리 하시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네. 시간 좀 바쁘시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하락장이라 그래도 좀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래 있을수록 지금 좀 회복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을 좀 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계시는구나.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아니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서 올라온 것 같습니까? 요 정도에서 빠지시겠습니까? 네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웃었어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